다 먹었어요. 아빠 다 먹었어. 요거 봐봐요. 아빠 요거 봐봐요. 언니 거 와서 그런가? 아빠. 야. 오늘은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은 들어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엇이죠? 바로 귀입니다. 귀는 이렇게 생겼죠. 이 귀는 안쪽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의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귀는 한자로 2조 2. 그래서 바깥쪽 귀는 우리가 외이라고 합니다. 중간 귀는 중이, 안쪽 귀는 내이로 세 부분으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이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구조는 귓바퀴죠. 귓바퀴는 이쪽 있고요. 귓바퀴는 음파를 모아서 가운데 있는 귓구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귓바퀴입니다. 그래서 귓바퀴의 구조는 오목 거울처럼 생겼습니다. 귓바퀴도 그 초점이 바로 귓구멍에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파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귀를 움직이는 근육을 동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근은 퇴화되어서 개, 말, 소, 토끼 같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외이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깥쪽 귀의 통로입니다. 귀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관을 외이도라고 하고요. 이 외이도에는 귀털과 피지선들이 분포해서 귀털이 이물질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피지선들이 이물질을 접착을 시켜서 귀지라고 하죠. 귀지. 귀지로서 이 귓구멍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의 첫 번째, 외이도에서 가장 바로 닿는 구조는 고막입니다. 고막은 외이와 중이에 경계하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막이 터지게 되면은 재생이 되긴 하지만 그 재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잘 들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고막 역할은 소리 자극을 받아서 그 진동을 고막에 연결되어 있는 귓속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귓속뼈는 무엇일까요? 귓속뼈는 소리 진동을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세 개의 뼈인데요. 세 개의 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첫 번째, 고막과 직접 닿는 망치뼈, 중간을 연결해주는 모르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과 연결되어 있는 등자뼈입니다. 망치뼈는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고요. 모르뼈는 그 대장간에서 두들기 때 쓰는 게 모르인데 그거와 닮았다고 해서 모르뼈입니다. 등자는 무엇이냐면 말을 탈 때 발을 걸치는 부분 있죠. 그거를 등자라고 하는데 그 모습과 닮아서 등자뼈라고 합니다. 이 귓속뼈가 고막에서 생긴 진동을 고체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을 잘하겠죠. 전달을 해서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연결시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귓속뼈에서 온 진동을 받는 달팽이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안쪽 귀 내이라고 합니다. 달팽이관은 이쪽에 있는데 달팽이 모양의 관이죠. 정말 달팽이 껍질처럼 생겼죠. 내부에는 액체 상태의 림프액, 그러니까 혈액이 아닌 다른 액체를 우리가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그 림프액과 청각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달팽이관 안에는 이렇게 림프액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청각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귓속뼈를 통해서 전달된 진동이 이 림프액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청각세포를 자극하겠죠. 소리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를 직접 듣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기관은 귀의 구조이긴 하지만 소리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고리관입니다. 반고리관은 달팽이관의 위쪽에 있는 세 개의 원형 구조를 우리가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반고리관은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고요. 모든 방향의 회전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XYZ축, 그러니까 3차원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이 세 개가 되겠죠. 이렇게 X축, Y축, Z축. 세 개의 관이 없고 만약에 두 개의 관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차원적으로 공간의 느낌을 갖지 못하고 평면적인 감각만 갖게 되겠습니다. 반고리관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림프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돌리게 되면 그 림프액이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털, 감각모를 건드립니다. 그 감각모가 그 신호를 감지를 해서 우리 몸이 회전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가 코끼리 코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뺑글뺑글 돌고 나서 갑자기 멈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지럽죠. 이렇게. 그 이유는 뭐죠? 반고리 관 안에 들어있는 림프액이 회전하면서 멈췄어도 관성에서 여전히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자, 그 다음은 전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반고리관과 달팽이관의 사이에 있는 기관으로 위치와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모, 그러니까 감각털 위에 귀 속에 돌이죠. 이석이라는 돌이 올려져 있는데 이런 모양이죠. 감각모 위에 이석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감각모가 눌려서 왼쪽으로 움직였거나 하고 느끼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석이 중력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석이 공중에 훙 하고 뜨면서 그 특유의 느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겠죠? 그럼 소리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소리는 바깥쪽 위의 통로인 외이도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외이도를 통과하고 나서 그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그 진동은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망치뼈, 모릎뼈, 등자뼈 그러니까 귓속뼈를 타고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달팽이관에서 어떻게 되죠? 그 진동이 림프액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그 림프액이 달팽이 안에 들어있는 감각모를 건드린 후에 진동 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고 그 전기적 신호는 청신경을 타고 대뇌로 가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감각은 간단합니다.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부의 바깥쪽을 표피, 피부의 안쪽을 진피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는 감각신경이 들어있습니다. 피부감각은 열이나 접촉, 압력 등의 자극을 받아들이는데요. 냉점, 온점, 촉점, 압점, 통점의 다섯 가지의 감각점이 분포합니다. 냉점과 온점은 정확한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촉점은 피부 표면에 많이 분포하고요. 왜냐하면 민감해야 되잖아요. 촉점. 압력을 느낍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눌러서 안으로 힘이 들어와야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분포하는 것입니다. 통점은 열, 강한 압력, 화학물질 등을 감지해서 우리에게 이건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 감각점이 되겠습니다. 피부 감각이 성립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피부 자극이 오겠죠. 열이나 접촉, 압력처럼 이런 자극이 오면은 누가 느낍니까? 피부 감각점. 이런 다섯 종류의 감각점이 피부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 감각을 감각신경이 감지를 해서 전기적 신호로서 어디에 보냅니까? 대뇌로 보내서 우리가 피부 감각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